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나요? 오늘은 나뭇잎으로 동물을 표현해 볼 거예요. 어떤 동물이냐면요. 바로 악어와 고래예요. 우리 이 친구들도 잘 표현해 보도록 해요. 그럼 지금 바로 배워 볼까요? 오늘은 고래와 악어를 표현해 볼 거예요. 고래 먼저 해볼 건데요. 먼저 물과 구름을 표현하고 색칠을 먼저 해줄게요. 다음, 풀을 발라서 고래를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크게만 발라주고, 나뭇잎을 얹어서 붙여보세요. 꼬리는 붉은 나뭇잎으로 붙여주었고요. 눈은 작은 꽃잎으로 붙여주고 지느러미도 이렇게 붙여서 표현해 보세요.
원하는 크기로 뜯어서 주시면 됩니다. 더 표현하고 싶으면 하늘을 칠해주어도 좋겠죠? 네. 그 다음 악어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풀들을 그려주고 늪지를 이렇게 색으로만 표현해 볼게요. 다음 늪지 위에 있는 악어를 표현해 볼게요. 몸이 기니까 이렇게 넓게 옆으로 길게 풀을 바르고 잎들을 붙여주세요. 꼬리와 잎은 이렇게 큰 나뭇잎으로 해주려고 하는데요. 잎은 이렇게 하나의 나뭇잎을 반으로 오렸어요. 오린 나뭇잎으로 입을 표현해 볼까요? 다음에
다리도 4개를 이렇게 붙여볼게요. 이거는 작은 꽃잎으로 이렇게 붙여보세요. 악어 이빨만 색연필로 표현해 볼게요. 햇님과 구름도 살짝 표현해 봐요. 네, 다 완성됐어요, 여러분. 네, 오늘 수업 어땠나요? 나뭇잎으로 이렇게 멋진 동물까지 표현해 봤어요. 색연필로 그릴 때하고는 다른 느낌이지만 그래도 다르기 때문에 더 재밌는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나뭇잎을 채집해 오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